오늘 낮 1시 30분쯤 광양시 진월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7m 아래 농로로 굴러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안에 있던 2만 8천리터의 콜타르 6천리터가 인근의 배수로 등으로 흘러 긴급 방제 작업이 펼쳐졌으며 경찰은 구분기를 돌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소행간도 남동쪽 1.9km 해상에서 66살 안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안 씨가 지난 22일 밤 11시 30분쯤 부산 제주간 여객선이 여수 소리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업계 15개 업체로 구성된 여수관광발전협의회는 오늘 지난 5월 첫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생긴 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수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수에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함께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들어서 있어 올여름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여수 상화도와 하화도를 하루 세 차례 오가는 11톤급 도선 화도 나들이호가 오늘 취항했습니다. 이번 도선 취항으로 섬 주민들이 설령 15년이 된 노후 선박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육지 나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SSS, 자기주도 안전 실천 활동과 함께 기본의 실천, 문화 확산 운동, 10대 안전 취약 요인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지난 13일로 직영 무재해 1년을 달성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안전 마인드를 굳건히 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안전관리로 무재해 산업 현장 구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양의 웰빙 농산물인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인삼공사에 납품됩니다. 광양시는 본강면 일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의 미숙과 17톤을 내년 말까지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계약으로 백운산 토종 복분자의 우수한 품질 입증은 물론 4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